순간적인 반격이 들어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선수라 생각하고 지은채 선수가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선수가 상대방이 수비수이든 공격수이든 연패 중인데 연패를 또 끊어낼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네트 걸립니다. 그렇게 주지 않는 가벼운 볼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매시. 대사 끌려가고 있는 이다경. 자, 이번엔 나갔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4. 강한 공격 연속도 네트마크 들어왔는데요. 아, 그 다음은 걸리시면서 지은채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 네트 걸렸어요. 네. 두 선수는 첫 대결입니다. 길었어요. 네트 맞고 들어. 야! 대경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한 점 차. 살짝 끼네요. 5대 7. 성급했다. 아, 지은채가 이렇게 오버미스할 수 있는데, 예. 사실 그 볼을 몰라서 미스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점 차에서 다시 랠리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지은채가 반드시 이겨줘야 되는 화성시청. 아, 야, 걸렸어요. 이다경 서브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나 넘기지 못하네요. 첫 번째 게임도 잡아내면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할지.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상구 공격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지은채 선수는 왼손 전형이다 보니까 이다경 공격 들어가. 김하은 선수 상대할 때보다 공격이 적은데 공격 들어가요. 좋습니다. 지은채 서브. 나갔어요. 아, 걸리고 맙니다. 두 가지의 공법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다경 선수의 범실이 많이 서브 득점. 서브. 서브 득점 지은. 네. 지금 범실이 많거든요. 아, 지은채 힘을 냅니다. 강타. 성공합니다. 흥단아에게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넘어가요. 자, 네트 걸리면서 있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은채가 다 받고 있고요. 결국은 벗어 집중을 하고 있는 지은채입니다. 네, 이번엔 어려운 볼이었어요. 지은채가 앞서 있고요. 자, 이다경. 이다경의 서브 두 개.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어요. 벗어납니다. 6대9. 서브 득점. 그렇죠. 지은채 서브. 또 한 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서브 득점. 이다경의 강심장을 한번 보죠. 지은채! 이다경! 넘기지 못합니다! 네트!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